자, 이번 강좌에서는 뾰족뾰족한 부분을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줄을 해놓고요. 끝에 요 점으로 해서 바늘로 들어갔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뜬 다음에 바늘로 넣고 뒤로 가서, 자, 뒷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뒤로 왔으면 지그재그로 해서 뒤에 땀을 걸어가지고 온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3땀 정도 지그재그 하신 다음에 나왔던 구멍으로 그대로 들어가세요. 자, 이렇게 한번. 자, 들어왔죠? 그러면 절대로 올이 빠지지가 않아요. 자, 쭉 왔다가 뒤편으로 지그재그 왔다가 다시 나갔던 구멍으로 다시 올라온 거죠. 이 상태에서 원래 하시던 아웃라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셔도 되는데,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뾰족하게, 왜냐하면 구멍이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뾰족뾰족하게 나올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고요. 그다음에 꽃 부분은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로 하신 다음에 가운데는 프렌치너 스티치로 꽃심을 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예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